젊음의 열정이 시작되는 뜨거운 도전의 현장. 2017 대학 배구리그 오늘도 그 열기를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학 배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송경덕입니다. 양팀 파죽지세라는 말이 이런 곳에서 안 나올 수가 없죠. 리그 내 4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 단 두 팀, 홍익대와 경기대, 경기대와 홍익대 경기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대학 배구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대와 홍익대가 4전 전승으로 1, 2위를 지키고 있고요. 그 아래로는 경희대, 인하대, 조선대, 경남과대, 목포대, 중부대, 명지대, 성균관대, 한양대와 충남대는 아직 1승도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끗차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두 팀. 가장 최근 맞대결은 저번 시즌 6강 플레이오프에서 이곳 홍익대학교에서 경기대가 3대2로 리버스 수입을 기록했는데요. 저번 시즌 약 팀 모두 리그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아쉽게도 플레이오프에서는 그 성적을 유지하지 못한 채 1승 4패로 5위 그리고 6위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양팀 감독들은 이번 시즌 이를 악물고 준비해서 모두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강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그 상대를 잡아야 우승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전국 대학 배구리그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국 대학 12팀 참가 중 66경기 풀리그고요. 팀당 한 번씩 경기를 치릅니다. 네, 정규리그는 2017년 3월 22일부터 2017년 6월 10일 그리고 방학 이후에 2017년 9월 6일부터 17년도 9월 23일까지 펼쳐지고요. 6강 토너먼트는 2017년 9월 28일부터 진행되겠습니다. 대망의 챔피언 결정전은 10월 중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4전 전승을 기록하다시피 홈팀 홍익대학교는 저번 시즌 우승팀 인하대를 시작으로 성균관대, 한양대 그리고 저번 시즌 준우승팀 중부대까지 모두 꺾고 4연승으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정팀 경기대학교 역시 저번 시즌 준우승팀 중부대, 한양대, 충남대 그리고 가장 최근 명지대까지 모두 꺾고 역시 4연승입니다. 네, 오늘 정말 리그 내 작은 결승전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팬들이 찾아주셨는데요. 양 팀의 대표하는 에이스들 한성정 홍익대학교의 한성정 선수와 경기대학교의 황경민 선수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리그 최고의 레프트 에이스 맞대결인데요. 오늘 경기에 승리는 양 선수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홍익대와 경기대 1세트 경기 직전 선수들이 계속 몸을 풀고 있는데요. 정말 너를 잡아야 내가 산다. 홍익대 박종창 감독은 2000년까지 현대자동차 배구팀에 있었고요. 은퇴 이후에 2001년 성균관대학교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학 배구 감독, 대학 배구리그의 터줏대밤 같은 감독님입니다. 그리고 경기대의 레전드 이성열 감독님은 배구 국가대표를 지내고 국가대표님 코치 그리고 프로팀 코치까지 이후에 2012년 경기대에 처음 감독을 맡아서 첫 시즌에 경기대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아주 명장 중에 명장이죠. 그 이후로는 아쉽게 우승과는 인연이 멀었는데요. 현재 SBS 스포츠 배구 해설위원으로도 활동 중이신 이성열 감독과 박종찬 감독의 지략 대결 역시 한성정과 황경민의 에이스 대결과 같이 지켜봐야 할 키포인트라고 예상이 됩니다. 홍익대학교 박종찬 감독의 모습이고요. 2017 대학 배구리그 이젠 중반을 향해서 조금씩 치닫고 있습니다. 리그 내 유의한 양팀의 맞대결. 저도 역시 기대가 되는데요. 경기대의 향후 일정은 경남과대의 원정을 경기를 하고요. 경희대와의 홈경기, 인하대와의 원정경기, 목포대와의 홈경기, 조선대와의 원정경기, 그리고 성균관대와의 홈경기입니다. 반면에 홍익대는 오늘 경기를 넘어서 조선대와의 홈경기, 경남과대와의 홈경기, 충남대와의 원정경기, 명지대와의 홈경기, 목포대와의 어웨이, 경희대와의 홈경기, 오늘 경기를 잡는다면 독주체제를 굳힐 수도 있는 양팀 중에 한 팀이 되겠습니다. 지금 박준찬 감독이 팀원들을 불러모아서 작전 지시를 하고 마지막 화이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는 한성정 선수 말고도 정성균 선수라는 새로운 루키가 있는데요. 네, 오늘 경기대학교의 팬분들 막대풍선을 가지고 응원을 나오셨습니다. 곧이어서 경기가 시작될 텐데요. 오늘 정말 리그 내 작은 결승전과 다름없이 긴장된 분위기가 현장에 감돌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의 팬들 그리고 경기대학교의 팬들 모두 숨죽이고 이곳 중계석까지 모두 숨죽인 상태에서 경기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경기 시작을 알리는 주심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심 그리고 부심 그리고 선심분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심판진을 맡아주실 심판진분 이제 선수 소개가 있겠습니다. 경기대학교는 박상훈, 정성한, 이대원, 그리고 최영근, 김정민, 에이스 황경민이 선발 라인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리베로의 오윤열 선수도 있겠고요. 이어서 홍익대학교의 선수 소개가 있겠습니다. 재경배, 한성정, 전진선, 최영근, 정성규, 4번의 김형진. 리베로의 이대성 선수입니다. 경기대 같은 경우는 공격 성공률이 53.58% 아주 높은 성공률 기록하고 있고요. 평균 블로킹 2.93 아주 높습니다. 공수 밸런스가 가장 잘 맞힌 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홍익대학교입니다. 경기대학교는 공격 성공률이 51.08로 높고요. 평균 블록률이 무려 3.69%로 리그 내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 시작을 앞두고 긴장된 표정의 선수들 그리고 긴장된 표정의 팬들도 모두 이 작은 결승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이팅을 위해서 북돋아주고 있는 홍익대학교 선수들. 현재 양팀 패배가 없는 상황에서 대학 배구의 명가 경기대와 꾸준한 성적을 냈던 홍익대의 경기 이제 홍익대학교 김영진 선수의 서브로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1세트 홍익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1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김영진 선수 서브 받았고요. 대각 공격 성공합니다. 오늘 경기의 첫 선취점은 경기대학교가 가져갑니다. 경기대학교 김정민의 공격 성공. 1대0 먼저 앞서가는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의 첫 서브는 12번 최영근 선수입니다. 강력한 서브! 서브에이스! 경기대학교 대각 공격이어 서브에이스로 경기 초반 분위기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광경민의 서브에이스! 역시 에이스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에이스 황경민의 서브.
이번엔 안전하게 넣었고요. 목적 다 서브 이번 넘겼지만 블로킹으로 득점. 계속해서 경기대가 경기 초반 리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풀리지 않는 표정의 홍대학교 선수들. 연속 3점을 경기대학교 가져갔고요. 계속되는 황경민의 서브 세 번째 서브입니다. 강력한 서브 리베를 받았고 대각 공격 홍익대학교의 첫 번째 득점. 한성정 선수가 홍익대학교의 첫 번째 득점을 해냈습니다. 역시 양팀 도입부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홍익대학교의 한성정, 경기대학교의 황경민이 오늘 경기의 키플레이어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홍익대 전진선에서 보여 안전하게 리시브 좋지 못했고요. 강력한 공격! 하지만 나갔습니다. 2-3 따라붙고 있는 홍익대 역시 쉽게 점수를 많이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진선이 계속되는 서브 센터 전진선 리시브 좋았고요. 공격 성공합니다. 터치아웃. 또다시 황경민의 득점. 경기대학교의 4득점 중 3득점을 홀로 책임지고 있는 에이스 황경민입니다. 안전한 서브 치고 좋았고요. 대각 공격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은 나갔군요. 경기대의 득점입니다. 아, 홍익대의 득점이군요. 3-4 따라가고 있는 홍익대 에이스 한성정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서브 하지만 네트를 맞았습니다. 경기대 양팀 초반 서브로 분위기를 잡아나가고 있는데요. 홍익대학교 한선정의 서브 미스로 경기대가 다시 5-3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양팀 강팀들답게 경기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강력한 서브 리시브 좋고요. 속공 받아냈습니다. 지금은 경기대의 범실로 홍익대학교가 점수를 가져갑니다. 정성환의 범실. 재경배 서브 받아냈고요. 뒤쪽에서 맥어택! 경기대 득점. 범실을 해냈지만 황경민의 득점으로 6-4로 다시 한번 앞서갑니다. 박상훈의 서브 강력한 목적타 맥어택 블록킹. 아 지금은 홍익대 득점으로 주심이 선언을 했습니다. 홍익대 득점으로 5-6 경기 초반부터 양팀 굉장히 치열합니다. 팬분들의 열띤 응원 그리고 선수들의 굉장한 경기장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5-6 최영근의 서브 엎치락 뒤치락 시속 게임을 계속하고 있는 양팀. 힘을 좀 들였습니다. 안전한 서브 맥어택 득점 성공. 경기대학교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최영근의 득점 성공. 7-5 절대 리드를 내주지 않겠다는 경기대 선수들의 굳은 마음이 한두 점이지만 리드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정성환의 서브 하지만 이 서브 범실로 홍익대학교가 점수를 한 점 더 가져옵니다. 6-7
정성규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긴 랠리를 아직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양팀. 강력한 서브 네트 맞았고요. 대각 공격! 득점 성공! 황경민의 득점 성공! 벌써 오늘 경기 4득점을 해내고 있는 경기대 에이스 황경민. 이대원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적타 올려냈고요. 밀어넣기 밀어넣기! 공 살아났습니다. 아직 랠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강력한 공격 블로킹에 막힙니다. 경기대학교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최영은의 블로킹 성공 9대6. 역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대학교는 블록 성공률이 평균 블록률이 3.69 아주 높기 때문에 홍익대학교 선수들은 이 부분을 잘 간파를 해야 합니다. 이대원의 서브 에이석공 득점 성공. 절대 리드를 내줄 수 없다 홍익대학교 7대9. 대학교의 레프트 김형진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시브 좋았고요. 에이속공! 득점 성공! 에이속공으로 내준 점수 에이속공으로 따라잡겠다. 경기대 김정민의 득점 10대7. 다시 석점으로 나갑니다. 에이스 황경민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벌써 서브 에이스를 기록한 바가 있는 황경민입니다. 역시 강력한 서브 백어택 열심히 성공했고요. 따라갑니다. 하지만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홍익대학교 점수를 냅니다. 8대10. 한성정의 득점 성공. 경기대학교에 황경민이 있다면 홍익대학교는 한성정이 있다. 정진선의 서브 안전한 서브. 리시브 불안했고요. 석공! 랠리 이어갑니다. 강력한 공격! 블로킹 성공! 또다시 블로킹 성공했습니다. 경기대학교 김정민! 평균 블록률이 3.69가 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오늘 경기 세 번째 블로킹을 성공하고 있는 경기대학교입니다. 경기대학교의 공격. 블로킹을 방금 전 성공한 김정민이 서브를 하겠습니다. 안전한 서브 받아냈고요. 백카버주에 또다시 블로킹 성공. 연속 블로킹 성공 정성환 김정민 그리고 정성환. 결국 박종창 감독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오늘 경기 넉점차까지 벌어졌습니다. 경기대학교의 연속 블로킹 성공으로 홍익대학교가 8대12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종창 감독이 이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양팀 감독의 지략 대결도 오늘 경기 두 번째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과연 박종창 감독과 이성열 감독은 어떤 지시를 선수들에게 내릴지. 짧고 간략한 작전 지시를 내린 후에 다시 선수들이 코트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정팬 경기대학교의 원정팬분들 밝은 모습으로 관전을 하고 있고요. 김정민의 서브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받아서 밀어넣기 또다시 블록. 두 번은 당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블록. 이번엔 블록 아웃. 재경배 득점 성공. 3연속 블록킹으로 점수는 내주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결국 블로킹 아웃을 만들어냈습니다. 9대12. 홍익대학교 한성정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에이스 한성정. 이렇게 팀이 조금 뒤지고 있을 때는 에이스가 그 역할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강력한 서브 나갔습니다. 경기대학교 홍익대학교 한성정의 범실로
다시 내 넉 점차 앞서가는 경기대 13대 9. 양팀 강팀들답게 1세트의 승리팀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기선제압을 하는 팀이 경기를 가져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네트 맞고 들어왔고요. 대각 공격! 공익대학교의 점수 인정입니다. 김형진의 득점 성공. 4학년 김형진. 재경배의 서브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에이석 공! 막아냈고요. 이번에 대각 공격! 랠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팀 박상훈의 공격 성공합니다. 박상훈의 득점 성공. 또다시 넉점차로 달아나고 있는 경기대. 석점차 넉점차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홍익대입니다. 박종찬 감독의 지시가 있었지만 이상열 감독 역시 지락대결에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황경민의 서브 득점 인정됐습니다. 공익대학교 역시 더 이상 점수는 내지 않겠다는 생각. 경기대학교의 최영근이 팀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영근의 서브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최영근의 안전한 서브 받아냈고요. 에이석 꼭! 이번에 홍익대가 블로킹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홍익대학교의 이번 경기 첫 번째 블로킹 득점 12대 14. 이제 두 점 차로 줄어들었습니다. 계속되는 최영근의 서브 안전한 서브 리시브 불안했고요. 리벨을 올려주고 광경민 연타로 석공 득점. 홍익대 한성정 에이스는 역시 행동으로 보여주는 법입니다. 이제 13대 14 한 점차까지 따라붙고 있는 홍익대 저력이 있죠. 최영근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안전한 서브. 아 하지만 이 좋았던 분위기 최영근의 서브 미스로 경기대학교가 득점을 했습니다. 15대 13. 정성환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경기대. 정성환의 서브 대각 공격 터치아웃. 공익대학교 한 점차까지 다시 좁힙니다. 전진선의 득점 성공. 1학년 루키 정성규가 서브를 하고 있고요. 강력한 서브! 하지만 범실입니다. 힘들게 벌어낸 점수를 서브 미스로 연이어서 점수를 헌납하고 있는 홍익대. 16대 14. 이 두 점차 한 점차 그 사이를 줄어나갈 수 있을지. 이대원의 서브 이번엔 경기대학교에서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양팀 선수들도 긴장할 탓일까요? 평소와 다르게 서브 미스가 많은 양팀 선수들. 16대 15 계속되는 서브 미스로 한 점 차입니다. 박종찬 감독은 지시를 하고 있고 김형진의 서브로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4학년 김형진 안전한 서브 내각 공격 선수들 엉켰고요. 3단으로 이번엔 홍익대 찬스. 내각 공격 긴 랠리 이어가고 있는 양팀. 이번 경기 처음으로 긴 랠리입니다. 밀어넣기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블로킹 성공. 홍익대학교 드디어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천진선의 블로킹 성공. 16대 16 11세트 16점 만에 처음으로 홍익대학교가 경기대학교를 상대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과연 먼저 앞서갈 수 있을지. 4학년 김형진의 서브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긴장된 순간 안전하게 서브했습니다. 에이석 공!
김영진 올려줬고요. 반대편에서 밀어넣기. 스파이크 나갔습니다. 17대 16 이젠 홍익대학교가 앞서갑니다. 1세트 홍익대학교 석점 넉점의 차이, 한점 두점의 차이, 결국 이젠 앞서가기 시작됐습니다. 리드를 가진 홍익대학교를 상대로 그걸 볼 수 없었던 이상열 감독의 작전 타임이 있습니다. 홍익대학교가 이제 1세트 17대 16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이상열 감독 과연 어떤 지시를 선수들에게 내릴지, 그리고 박종창 감독은 어떤 지시를 선수들에게 내려서 이 점수차를 더 벌려나갈지. 현장은 지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홍익대학교와 경기대 학교의 학부형들도 많이 경기를 관람하러 오셨습니다. 정말 빅매치답게 계속되는 긴장감, 김영진의 서브로 홍익대학교의 공격으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안전하게 서브 블로킹 성공! 재경배 블로킹 성공! 홍익대학교 이제 두 점 앞서갑니다. 경기대학교가 블록 성공률이 좋지만 홍익대학교 역시 그에 못지않게 높습니다. 연속되는 김형진의 서브, 좋은 팀의 분위기를 몰고 와주는 김형진입니다. 이번엔 경기대학교의 득점 성공, 석점차까지는 내줄 수 없다. 최명근, 최영근의 득점 성공입니다. 경기대학교는 아주 오랜만에 에이스 황경민의 서브로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서브 에이스도 기록한 바 있는 황경민 잘 받았고요. 속공! 살아났습니다. 밀어넣기로 백어택! 블로킹 성공! 양팀 오늘 서브 미스 그리고 블로킹으로 점수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가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18대 18 동점을 만들어낸 경기대, 한 팀으로 분위기가 쉽게 처지지 않습니다. 황경민의 서브 서브에이스! 서브 범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에이스 황경민의 서브에이스, 경기대학교 앞서갑니다. 박준창 감독은 작전 타임을 지시했습니다. 양팀 정말 시소싸움, 시소게임이 이런 시소게임이 없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경기 초반에는 경기대학교가 넉점까지 리드를 하면서 조금 편하게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지만 이어진 홍익대학교의 역전, 그리고 경기대학교와 황경민의 서브에이스로 또다시 역전을 성공했습니다. 정말 1세트가 경기 승패의 향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세트이기 때문에 양팀 감독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의지를 선수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응원전 역시 뜨거운 이 경기장, 계속해서 황경민의 서브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열심히 좋았고요. 강력한 공격! 박상원! 득점 성공! 홍익대학교의 블록의 벽을 뚫어버린 박상원의 득점 성공! 20점 고지는 먼저 경기대학교가 취했습니다. 황경민의 서브, 황경민이 서브를 하면 경기대학교가 득점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오늘 경기입니다. 긴장된 모습의 황경민 서브에이스! 황경민 역시 리그 최고의 레프트, 3학년 황경민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서브에이스 두 개로 팀의 분위기를 가져오는 에이스 황경민. 이번에는
이번에는 서브 범실이 있었습니다. 황경민의 오늘 1세트 굉장히 좋은 서브를 보여줬는데요. 처음으로 서브 미스가 있었습니다. 19대 21, 두 점차. 하지만 이 두 점차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홍익대학교입니다. 김도훈의 서브. 20이 좋았습니다. 내각 공격! 득점 성공! 경기대학교 분위기를 좀처럼 홍익대학교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22대 19. 박종찬 감독이 코트 거의 안까지 들어와서 선수들을 격려해주고 있는데요. 4학년 김정민의 서브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센터 김정민. 경기대학교 핵심 선수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김정민입니다. 밀어넣기! 그리고 네터치는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홍익대 득점 성공. 홍익대 역시 20점 고지를 밟았습니다. 22대 20. 이제 두 점차. 한성정의 서브. 만약에 이쯤에서 서브 에이스가 한번 나와준다면 분위기는 다시 홍익대 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강력한 서브. 20 불안했고요. 뒤쪽에서 박상원 득점 성공. 경기대 23대 20.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김명관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경기대학교 최영근 선수를 빼고 김명관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오면서 김명관 선수의 서브로 경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겠습니다. 2학년 김명관 세터. 강력한 서브 하지만 네트에 맞고 말았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서브 미스가 나오면서 다시 두 점차. 양팀 정말 대단합니다. 재경배 서브. 긴 랠리가 한 두어 번밖에 보질 못했습니다. 현재 1세트 강력한 서브! 서브 에이스입니다! 재경배 서브 에이스! 한 점차!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재경배의 서브 에이스입니다. 이번 서브 에이스는 큽니다. 박종찬 감독이 또다시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아마도 이번 세트 마지막 작전 타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를 내주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이죠. 응원진들 역시 목이 타는지 선수들 못지않게 긴장된 표정이 역력합니다. 이상열 감독 그리고 박종찬 감독의 지략 대결. 23대 22. 과연 중요한 첫 세트를 차지할 팀은 어떤 팀이 될지. 재경배의 서브입니다. 서브가 굉장히 좋은 재경배인데요. 강력합니다. 지금 걷어냈고 계속되는 경기. 대각 공격! 득점 성공! 홍익대학교 23대 23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성규 득점! 루키 정성규! 이번 시즌 아주 좋은 보석 정성규가 중요한 순간에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재경배의 서브 23대 23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서 서브를 잘하는 재경배가 범실을 하고 마는군요. 24대 23 세트 포인트를 가족 세트 포인트를 이제 따내. 세트 포인트 고지에 오르는 경기대. 박상훈의 서브. 긴장된 모습의 박상훈. 마지막 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 쉽게 받았고요. 성공! 득점 성공! 홍익대 점처럼 경기를 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최영근의 득점 성공. 투스! 1세트부터 양팀 무패 팀들답게 투스에 돌입합니다.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13번 송찬욱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송찬욱의 러닝 서브. 강력했던 서브 좋았고요. 황경민의 서브 블러킹 성공.
전진선의 블로킹 성공. 에이스 황경배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이제는 세트 포인트는 홍익대학교. 25-24. 송찬욱의 서브가 과연 1세트를 홍익대학교의 승리로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강력한 서브 목적타. 릴리 살아있습니다. 대각 공격. 네트 넘겼고요. 뒤쪽에서 득점 성공. 홍익대학교 투수 끝에 26-24로 1세트는 홈팀 홍익대학교가 먼저 가져갑니다. 경기대학교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접전에 1세트가 종료되고 2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홍익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치열했던 1세트가 종료되고 코트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듀스 끝에 26-24로 홈팀 홍익대학교가 첫 세트를 따냈고요. 이제는 코트 위치 바꿔서 검은색 유니폼의 경기대학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 흰색 유니폼의 홍익대학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2세트가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정말 지금 리그 5라운드지만 부패 팀들답게 결승전이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1세트에 나왔습니다. 1세트부터 듀스 경기가 치러졌었는데요. 경기대학교의 경우에는 계속된 리드를 오래도록 지키고 있었지만 결국 그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1세트를 홍익대학교에게 넘겨준 것이 정말 아쉬운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세트를 잡는다면 그 분위기 더욱더 강하게 경기대학교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대학교 2대1의 서브로 2세트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이대훈 선수 리셋에 범실이 3개가 있었는데요. 과연 2세트의 첫 시작을 좋게 할 수 있을지. 이대원의 서브 경기 시작됐습니다. 뒤쪽에서 시간차 어택! 2세트의 첫 득점 역시 1세트를 가져간 홍익대학교로 홍익대학교의 득점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1대0 앞서는 홍익대. 전진선의 서브. 1세트 3득점을 했던 정진선 공격 성공률이 66%인데요. 서브 받아냈고 대각 공격! 득점 인정! 재경배 공격 성공! 1세트에 4득점을 거머쥐었던 재경배, 2세트도 재경배가 활약합니다. 전진선의 서브로 경기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서브에 있습니다. 전진선. 1세트의 여파가 컸던 탓일까요? 2세트 경기 초반 홍익대가 경기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의 서브.
직격타 들어갔고요. 매각 공격. 홍익대학교의 득점 성공입니다. 페이크 작전이 나왔던 홍익대학교 인도 따라주네요. 4대0 넉점차 2세트 초반부터 점수를 많이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전진선의 서브. 하지만 박종찬 감독은 선수들에게 평정심을 요구하고 있고요. 강력한 목적타 백어택 득점 인정. 홍익대 2세트 첫 번째 점수는 박상훈의 백어택으로 득점을 가져갑니다. 4대1 쫓아가는 경기대. 황경민 에이스 황경민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1세트에서 6득점을 성공시킨 황경민. 하지만 공격 성공률은 27%로 평소보다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황경민의 서브 나갔습니다. 에이스 황경민이 흔들리나요? 5대1 홍익대학교가 앞서갑니다. 넉점차. 황경민 선수가 원래는 좀처럼 서비스를 하지 않는 선수인데 2세트 초반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에이스의 범실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서브. 내각 공격! 득점 인정. 홍익대학교 득점 성공. 박상훈의 득점 성공입니다. 1세트에서 공격 성공률 66%, 4득점을 보여줬던 박상훈의 2세트 첫 번째 득점. 우대희 석점차로 따라붙었습니다. 김정민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안전한 서브. 터치아웃 됐습니다. 홍익대학교 점수를 가져갑니다. 재경배 득점 성공. 6득점. 오늘 경기 1, 2세트 합쳐서 6득점입니다. 재경배 공격 성공률이 50% 이상 60% 좌우하는 재경배 득점. 그리고 재경배의 서브. 강력한 공격 하지만 나갔습니다. 판정 결과 양팀 지금 경기대 득점이 인정이 됐군요. 6대3 경기대학교가 쫓아갑니다. 판정 번복이도 했습니다. 최명근의 서브. 1세트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던 최명근. 강력한 목적타. 한성정 올려주고 백어택. 강력한 공격 하지만 블로킹으로 득점 성공합니다. 김형진의 블로킹 성공. 1세트에도 블로킹을 두 개나 기록했던 김형진이 2세트에도 블로킹을 기록하면서 홍익대학교 7대3 넉점 앞서갑니다. 최영근의 서브. 25 좋았습니다. 백어택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경기대 득점 성공. 정성환의 백어택. 경기 속도가 양팀 굉장히 빠릅니다. 박상훈의 서브. 이 굉장한 속도전에서 과연 어떤 팀이 웃게 될지. 네트 맞고 강력한 공격 나갔습니다. 홍익대학교 경기대학교 점수를 따라붙고 있습니다. 7대5 이제 2점 차입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양팀. 단 한 번의 실수면 상대팀에게 분위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박상훈의 서브. 레프트 박상훈. 강력한 서브잉은 강력한 공격. 홍익대학교가 이번에는 점수를 가져갑니다. 8대5 정성규 득점. 정성규 정말 홍익대학교는 이 루키 1학년 정성규가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준 턱에 지금 이런 높은 순위를 유지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한상정 재경배 그리고 정성규. 하지만 서브 미스로 정성규의 서브 미스로 경기대학교가 점수를 더 한 점 냈습니다. 8대6 이재준의 서브. 매거택 살려낼 수 있습니까?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홍익대학교 득점 성공 9대6. 점수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 박상훈의 좋은 수비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점수는 홍익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요. 김형진 세터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좋은 블로킹을 많이 보여줬던 김형진의 서브는 어떨지. 러닝 서브 안전하게 들어갔습니다. 올려줬고 먼 곳에서 터치아웃. 경기대 득점 성공. 황경민의 득점 성공. 오늘 좀처럼 황경민이 공격 성공률이 높지 않지만 그래도 에이스는 에이스입니다. 9대7. 두 점차로 다시 따라붙은 경기대 2대1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박종찬 감독 정말 오늘 선수를 못지않게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각 공격! 넘겼습니다. 이은열 받아내고 강력한 공격! 하지만 득점은 홍익대입니다. 터치 심판의 판정은 심판의 손 심판은 홍익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석점차 전진선의 서브 강력한 목적타 리시브 약간 불안했습니다. 대각 공격 득점 성공. 경기대학교 황경민입니다. 경기대학교는 황경민 선수가 더욱더 분발해야 점수차를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에이스는 자신에게 받아들인 그 숙명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긴장된 표정의 황경민. 강력한 서브. 서브 에이스 황경민입니다. 이게 바로 경기대 에이스 3학년 황경민입니다. 10대9. 이런 서브에이스가 하나씩 터져줘야 분위기가 완전히 다시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걸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황경민의 서브. 이번 안전하게 받아냈습니다. 2대1 올려주고 득점 성공! 심판은 경기대의 득점을 인정했습니다. 터치아웃이 됐다는 심판의 판정. 10대10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황경민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강력한 공격. 홍익대학교 득점 성공. 한성정의 득점. 제가 1세트에서 누누이 말했다시피 경기대학교에 황경민이 있다면 홍익대학교엔 한성정이 있습니다. 리그를 대표하는 3학년 양 레프트들의 대결. 11대11 앞서가는 홍익대. 리드를 내줄 수 없다는 홍익대입니다. 강력한 대각 공격. 터치아웃입니다. 경기대 득점 인정. 11대11. 김정민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경기대 4학년 김정민 안전한 서브. 한번 속인 이후에 그대로 공은 경기대 코트를 누볐습니다. 정성규 득점. 루키 정성규. 한성정 그리고 정성규가 있는 홍익대학교의 공격력은 리그 최고다를 보여주고 있는 홍익대학교입니다. 12대11 다시 앞서가는 홍익대. 재경배의 강력한 서브. 맥어택 득점 성공. 경기대 황경민입니다. 오늘 경기 8득점째 성공하고 있는 황경민. 죄송합니다. 9득점째 성공하고 있는 황경민. 최명근의 서브로 숨막히는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12대12 양팀 강력한 서브 들어갔고요. 맥어택 먼 거리에서 이대원 올려줬고 경기대 공격 득점. 득점은 홍익대에 인정됐습니다. 터치아웃이 되지 않았다는 주심의 판정.
13-12 홍익대가 좀처럼 경기대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군전을 하고 있습니다. 13-12 차영훈의 서브 에이소 꺾는점 성공. 경희대학교 13-13 동점 만들어냈습니다. 속공으로 점수를 따내는 경기대. 시간차 공격에 당했다면 경기대는 속공으로 점수를 따냈습니다. 박상훈의 서브 13-13 25 좋았습니다. 속공 홍익대의 득점인정. 정진선의 득점인정. 정진선 선수도 오늘 득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공격 성공률이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정성규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강력한 서브 밀어넣기 스파이크 들어왔습니다. 한성정의 득점 성공. 양팀 에이스 한성정 그리고 황경민 많은 득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양팀의 수비들이 양 선수를 막고 있는 가운데 공격 성률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성정 에이스는 그것을 뚫어냈습니다. 또다시 루키 정성규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강력한 서브 경기대 득점 성공 15-14 한 점차 두 점차 피말리는 대결입니다. 정성환의 서브로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안전한 서브 속공 터치아웃. 홍익대학교 두 점 벌어나갑니다. 16-14 전진선의 득점 성공. 한성정에게 원래는 공격 점유율이 많이 갔지만 오늘은 전진선 선수가 그 틈을 타서 득점을 꽤나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형진 세터의 서브로 경기에 이어지겠습니다. 백어택! 득점 성공! 경기대학교 최명근의 백어택! 라이트 최명근! 16-15 이대원 안전하게 서브 에이소 꺽! 공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홍익대 17-15 앞서갑니다. 조금은 아쉬운 수비를 보여줬던 경기대학교 선수들. 하지만 2세트도 1세트에 묻지 않게 정말 양팀 피튀기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진선의 서브 강력한 서브. 하지만 서브 미스로 기록이 됐습니다. 17-16 황경민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서브 에이스도 수차례 기록한 바가 있는 황경민. 강력한 서브. 미심 불안했고요. 한 번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홍익대학교 점수가 인정됐습니다. 아쉬운 최명근의 범실로 홍익대학교가 점수를 가져갑니다. 18-16 한성정의 서브 에이스 한성정 강력합니다. 터치업 경기대 득점 최명근의 득점. 라이트 최명근 오늘 공격 성공률이 80%를 상회하고 있는 최명근의 득점 성공입니다. 18-17 2세트는 1세트와 다르게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팀 감독이 작전 타임을 한 번도 불지 않고 이미 18-17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안전한 서브
속공 득점 성공. 고익대학교 최영근. 최영근의 득점 성공으로 19대 17. 두 점으로 벌려나가는 홍익대학교입니다. 한 점 두 점 싸움입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양 팀. 재경배 강력한 서브. 한 번으로 넘어갔고요. 뒤쪽에서 백어택! 블로킹 성공! 2세트에 블로킹이 또다시 성공합니다. 방선전의 블로킹 성공! 황경대의 블로킹 성공! 좀처럼 2세트에는 블로킹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중요한 상황에서 에이스 황경민이 블로킹을 성공하면서 19대 18 다시 한 점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강력한 서브 불안했고요. 연이은 공격! 공 살았습니다. 블로킹 아웃됐습니다. 경기대학교 동점 만듭니다. 19대 19. 선수 교체. 19대 19. 결국엔 경기대가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있는 박종찬 감독입니다. 2세트엔 작전 타임이 처음 나왔는데요. 박종찬 감독이 과연 어떤 지시를 내릴지. 그리고 2세트 지금 현재 스코어를 따라잡은 이상열 감독은 어떤 지시를 내릴지. 팬분들 그리고 선수들 현장 분위기 정말 고요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한성정 선수의 경기대학교 최명근 선수의 서브로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강력한 서브 하지만 너무 길었어요. 서브 미스. 어렵게 따라붙은 점수를 서브 미스로 다시 상대팀에게 리드를 내어줬습니다. 20대 19. 홍익대학교가 20점 선취를 먼저 밟았습니다. 하지만 1세트에는 경기대학교가 20점 고지에 먼저 올랐지만 승리는 홍익대학교가 했습니다. 과연 2세트에는 그 결과가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뒤바뀌게 될지 계속해서 경기를 지켜보겠습니다. 홍익대학교 김도훈의 서브. 공격 성공! 들어왔습니다. 경기대 20점 고지를 상대에게 내줬지만 자신들도 20점 고지에 오른다. 20대 20. 레프트 박상훈의 서브로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4학년 박성훈. 안전한 서브. 속공! 득점 인정! 홍익대학교 21대 20 앞서갑니다. 경기대에게 동점은 내어줬지만 역전은 허용할 수 없다는 홍익대학교. 루키 정성주가 서브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서브. 하지만 서브에 있습니다. 정성규의 서브 에이스 2점 앞서갑니다. 이런 1학년 선수는 정말 리그 내 모든 팀들이 원하는 선수일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고요. 현재 스코어는 22대 20으로 홍익대학교가 2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1세트는 듀스 끝에 26대 24로 홍익대학교가 승리를 거뒀는데 이번 2세트도 22대 20으로 역시 피말리는 싸움이지만 홍익대학교가 근소한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익대학교 팬분들, 홈팀 홍익대학교와 원정팀 경기대학교 이 경기를 승리하는 팀이 아마 향후에 리그를 독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여차 들고 있는데요. 박종찬 감독은 선수를 못지않게 경기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루키 정성규의 서브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정성규의 강력한 서브. 연타 공격! 홍익대학교 이제 석점 앞서갑니다. 전진선의 득점 성공. 이 득점 성공에
앞서서 정성규의 강력한 서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수가 날 수 있었습니다. 23-20 이제 석점 차입니다. 강한 공격 네트 맞고 들어왔습니다. 블로킹 성공! 세트포인트 홍익대학교 24-20! 천진선의 블로킹 성공으로 24-20! 이젠 세트포인트입니다. 두 세트를 먼저 가져갈 절호의 기회를 맞은 홍익대학교. 정성규의 서브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강력한 서브! 경기대학교의 공격! 이번엔 득점! 아 지금 홍익대학교의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2세트 홍익대학교와 경기대학교를 상대로 25-20으로 1세트에 이어서 2세트에도 승리를 따냅니다. 2세트 먼저 따내는 홍익대학교. 이제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홍익대학교 체육관입니다. 3세트 경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물론 경기대학교와 홍익대학교 2세트도 치열한 접전을 치렀지만 20득점을 양 팀이 20득점 고지에 오른 이후로는 홍익대학교가 조금은 쉽게 특히 정성규 선수의 활약으로 두 세트를 홈팀 홍익대학교가 먼저 따냈습니다. 3세트는 홍익대학교 4학년 김형진 선수의 서브로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3세트 김형진 선수의 서브입니다. 두 세트를 먼저 따낸 홍익대학교 3세트는 어쩔지요. 첫 서브 미심 불안했습니다. 강력한 공격! 에스테니 랠리 블로킹 아웃입니다. 3세트의 선취점은 경기대학교가 가져갑니다. 경기대학교 2-1의 득점 성공.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을 해내고 있는 경기대학교 2-1 황경민의 서브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강력한 서브! 하지만 나갔습니다. 오늘 황경민의 서브가 조금은 0점 조준이 평소보다는 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범실을 기록하는 황경민. 홍익대학교 전진선의 서브로 경기 시작됐습니다.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1-1 상황. 뒤쪽에서 공 살려냈고요. 대각 공격 들어갔습니다. 최명근의 득점 성공. 오늘 경기 5점째 기록하고 있는 최명근.
4학년 김정민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어요. 경기대 2대1 앞서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서브 올려주고 속공! 박상훈의 공격 득점 터치아웃입니다. 3대1 박상훈 역시 6번째 오늘 경기 6번째 득점 성공. 더욱 놀라운 것은 공격 성공률이 70%를 상회합니다. 계속되는 김정민의 서브. 김정민의 안전한 서브 나갔습니다. 경기대학교의 또다시 득점. 홍익대학교의 범실 그리고 경기대 날카로운 공격으로 4대1 3세트 초반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경기대학교. 연이은 김정민의 서브. 김정민 선수는 정말 범실이 없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강력한 공격 이번엔 홍익대학교가 점수를 따냈습니다. 한성정의 득점 오늘 경기 4득점째 성공하고 있는 한성정. 방금 득점을 성공한 한성정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성정의 강력한 서브 단 한 번에 넘어갔고요. 득점 홍익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센스 있는 득점. 그 전에 한성정 선수의 강력한 서브가 있었기에 이 득점이 가능했습니다. 3대4 다시 한 점 차로 따라잡은 홍익대학교. 계속되는 한성정의 서브 강력한 서브 이번에 서비스 한성정입니다. 홍익대학교의 에이스 한성정 5득점째 올리고 있습니다. 경기를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온 홍익대학교 4대4 동점. 그 중심엔 에이스 한성정이 있습니다. 강력한 서브 네트 맞고 내각 공격 블록아웃. 경기대학교 홍익대학교에게 리드를 내줄 수는 없다. 최명근의 득점 성공 5대4 최명근 선수 역시 오늘 경기 6번째 득점이 성공합니다. 경기대학교 최명근의 서브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네트를 맞습니다. 리드를 같이 가져왔지만 동점을 내주는 최명근의 범실. 최명근의 오늘 경기 3번째 범실이 있습니다. 재경배 서브 강력한 서브 나갔습니다. 재경배의 범실로 양팀 경기대학교가 6대5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실력이 비슷한 양팀답게 상대의 범실을 유도해서 득점을 올리고 있는 양팀입니다. 경기대 박상훈의 서브 안전한 서브 리시브 좋지 못했고요. 대각 공격으로 점수가 이어졌습니다. 아 지금은 홍익대학교의 점수군요. 6대6 동점. 최영근 최영근 센터에 서브 안전하게 강력한 공격 김현진이 올려주고 연타 뒤쪽에서 공격 블로킹 성공. 셀레브레이션도 멋있습니다. 전진선의 블로킹 오늘 경기 두 번째 블로킹 성공입니다. 속공 재경배가 길게 그리고 공격 황경민의 공격 따갔습니다. 홍익대학교 8대6 두 점차 앞서갑니다. 황경민의 공격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최영근의 서브 계속됩니다. 안전하게 황경민 이번엔 득점에 성공합니다. 두 번 실수는 하지 않는 에이스 황경민 역시 6득점을 성공합니다.
1세트에 비해서 2세트는 공격 성공률이 많이 올라온 황경민입니다. 조금씩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내 서브 뒤쪽에서 백어택! 황경민의 공격! 블러킹 막혔습니다! 홍익대학교 전진선의 블로킹 성공! 이번 세트에만 두 개의 블로킹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2학년 전진선 오늘 에이스 황경민을 맞아서 좋은 수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9대7 홍익대학교 두 점 앞서갑니다. 정성규 강력한 서브! 3세트 정성규의 첫 번째 서브는 아웃이 됐습니다. 9대8 2세트의 정성규의 활약이 없었다면 경기 후반 세트를 가져오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3세트에는 하지만 첫 서브를 미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경기 대공격 위쪽에서 공격 성공합니다. 홍익대학교 10대8 한성정의 공격 성공. 에이스 한성정 6득점째 올리고 있습니다. 헌호하고 있는 홍익대학교의 홈팬들 김형진 세터의 4학년 김형진의 서브로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뒤쪽에서 강한 공격! 공 살려내나요?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터치아웃으로 경기대학교가 점수를 가져갑니다. 10대9 최명근의 공격 성공. 3세트를 가지고 와야 경기대의 대반격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에이스 황경민의 서브. 제자리에서 강력하게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석공! 전진선! 오늘 여기 7번째 득점 아주 멋있게 석공으로 득점에 성공하는 2학년 전진선. 그 전진선이 이번엔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닝 강력한 서브! 하지만 네트에 맞고 말았습니다. 경기대학 홍익대학교 정진선의 서브 및 서브 밤실로 경기대학교가 한 점 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11대 10. 1세트, 2세트, 3세트 양 팀 단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중반 김정민의 서브 올려줬고요. 강력한 공격! 하지만 홍익대학교의 점수가 인정이 됐습니다. 11대 10. 지금은 최명근 선수의 범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2대 10. 오늘 경기 내내 홍익대학교의 박종창 감독은 선수들과 같이 코트 옆에서 박수를 쳐주면서 선수들을 격려하고 다독여주고 있습니다. 에이스 한성정의 서브 강력한 서브!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제자리에서 공격 성공 경기대학교 박상훈도 오늘 경기 7점째를 올리고 있습니다. 12대 11 엎치락 뒤치락하는 양팀 하지만 홍익대학교 근소한 차이로 리드는 경기대학교에게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명근의 서브 최명근의 제자리에서 강력한 서브 높게 올려줬고요. 맥어택! 블로킹 성공! 경기대학교는 블로킹이 성공을 해야 경기대학교입니다. 3세트 첫 블로킹 성공은 경기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12대 12 이제 동점입니다. 최명근의 서브로 계속해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양보할 수 없다. 제자리에서 강력하게 리시브 불안했고 왼쪽에서 이번엔 터치아웃으로 홍익대학교가 점수를 가져갑니다. 정성규 득점! 루키 정성규 오늘 서브 3세트 초반에 서브 범실이 있었지만 이번 공격으로 그 범실을 자신의 실수를 만회합니다. 라이트 재경배 서브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2학년 재경배 강력한 서브! 하지만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서브 범실로 13대 13 동점인데요. 재경배 강력한 서브가 있었지만 라인 밖으로 공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박상원의 서브
강력합니다. 뒤쪽에서 백 직선 공격 공 한 번에 넘어갔고 지금은 네트 터치입니다. 14대 13 홍익대학교 경기대학교에게 리드는 내줄 수 없습니다. 14대 13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는 홍익대학교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선두 경기대학교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에이석공 정성환의 득점 성공. 에이석공 빈 곳을 제대로 노렸습니다. 14대 14 정성환, 정성환의 서브 리시브가 굉장히 불안했어요. 서브에이스입니다. 정성환의 서브에이스. 경기대학교의 동점과 역전을 가져다 준 선수는 정성환입니다. 결국 박종찬 감독은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14대 15 경기대학교가 3세트 초반에 이어서 중반에 처음으로 리드를 잡았습니다. 또다시 고요해지는 경기장. 박종찬 감독은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해드리지만 이번 경기를 잡는 팀이 향후 독주 체제를 굳힐 수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현재 3세트 진행 중 1세트는 듀스 끝에 26대 24, 2세트는 25대 20 2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3세트 현재 15대 14로 경기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역동점과 그리고 역전을 가져다 준 정성환의 서브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밑쪽에서 대각 공격 살려낼 수 있을까요?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홍익대학교 득점 성공. 작전 타임 후에 박종찬 감독의 지시가 그대로 전진선 선수에게 향했습니다. 15대 15 동점. 정성규 서브. 정성규 선수 15대 15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서브를 맞고 있습니다. 달려 강력한 서브. 리시브 불안해가 한 번에 넘어갔습니다. 연타. 공 득점 성공. 홍익대학교 16대 15. 작전 타임 이후에 달라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드를 다시 가져오는 홍익대학교 3세트 16대 15 중반 경기 치열합니다. 루키 정성규 2세트 승리를 가져다 줬다고 볼 수도 있는 정성규의 강력한 서브. 백어택! 경기대학교 뒤지지 않습니다. 최명근의 득점 성공. 오늘 경기 8점째 올리고 있는 최명근. 경기대학교 서브 안전하게 합니다. 김영진 올려줬고 속공! 득점 성공합니다. 서브에이스 속공. 이렇게 득점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홍익대 17대 16 앞서갑니다. 홈팬들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서인가요? 박종찬 감독의 지시에 힘입어서인가요? 김영진의 4학년 김영진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리시브가 불안했습니다. 뒤쪽에서 달려오면서 공격. 공격 받아냈고 김영진 올려주고 백어택 블러킹 성공. 3세트 두 번째 블러킹 성공의 주인공 황경민입니다. 17대 17 동점 만들고 있는 경기대. 1세트 이후에 홍익대학교의 블로킹 성공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고요. 경기대학교의 블록 성공률은 2세트, 3세트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득점 인정 홍익대학교 18대 17 한성정의 득점 성공. 7득점째 한성정. 2학년 송찬욱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앳된 모습의 송찬욱.
강력한 서브. 박성환의 득점 살려낼 수 있을까요? 호익대학교 결국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18대 18 동점 박성환의 득점. 8점째 올리고 있는 박상훈. 한 걸음 홍익대가 먼저 달아나면 경기대가 다시 한 걸음 먼저 달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속 게임이 과연 지금 경기가 결승전이 아닌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백어택 득점 성공. 홍익대학교 점수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성규 루키 정성규의 득점 성공. 19대 18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피말리는 전쟁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한성정 선수 홍익대 에이스로 불리우는 한성정. 강력한 서브 넘어왔고 그대로 연타 득점 사각 정성규. 20대 18 3세트에 20점의 고지를 먼저 밟은 팀은 바로 홍익대학교입니다. 경기대 이상열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경기대학교가 1세트에는 20점 고지에 먼저 밟았지만 홍익대학교에게 역전패를 내줬고 2세트에는 홍익대학교가 20점 고지에 먼저 올라선 후에 연속해서 5점을 뽑아내면서 2세트의 승리팀이 됐는데요. 3세트 현재도 20대 18로 홍익대학교가 20점 고지를 먼저 선점했습니다. 이제 5점만 뽑아내면 홍익대학교의 승리가 될 수도 있는 이번 홍익대학교와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대학배구리그 5라운드 경기. 한성정의 서브로 경기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트 맞고 들어갔고요. 백어택! 득점 성공. 20대 19 작전 타임 후에 첫 득점 성공은 경기대학교였습니다. 11번 최명근 선수의 서브로 오늘 경기 많은 득점을 뽑아주고 있는 최명근. 뒤쳐서 백어택 공 살려냈습니다. 박상훈의 공격 터치아웃 됐습니다. 경기대가 두 점 연이어서 따내면서 20대 20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작전 타임 이후에 경기대학교의 동점 3세트 더욱 치열해집니다. 선수 교체가 있는 경기대학교 최명근 선수의 서브로 계속해서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한 서브 네트 맞고 백어택 득점 인정. 홍익대학교 한성정 이럴 때 에이스가 해줍니다. 다시 리드를 가지고 있는 홍익대학교. 최경배 서브 재경배 서브 안전한 서브 에이소권 득점 성공합니다. 21대 21 정성원의 득점 성공. 정성환 선수 역시 오늘 경기 묵묵히 자신의 역할 다 해주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는 역전이 필요한 상황, 홍익대학교는 계속돼서 밀어붙여야 하는 상황. 21대 21 양 팀의 3세트 경기. 경기대학교 서브 속공이 황경민의 연타 따갔습니다. 홍익대학교 22대 21 황경민이 여기서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리드는 다시 한번 홍익대학교입니다. 계속해서 이 리드를 지켜야 하는 홍익대학교, 따라가야 하는 경기대학교. 만약에 이런 치열한 접전을 경기대학교가 잡는다면 리버스 스윕도 기록한 바가 있는 경기대학교 아니겠습니까? 또다시 하지 말란 법은 없다고 생각이 합니다. 황경남 백어택! 이번에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23대 21 2점차 2점차 결국
작전 타임을 불러드리는 양팀 감독. 23-21 홍익대학교와 경기대학교를 예상 외로 치열한 접전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세트를 내리 두 세트를 따냈습니다. 이번 세트를 따내면 홍익대학교 승리가 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경기대학교가 이번 세트를 역전을 시킨다면 4세트, 5세트 이젠 혼란 속에 비궁 속에 경기가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양팀 단호한 결의를 다지고 코트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도훈의 서브로 경기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공격대표 김도훈 안전하게 서브 리시브 조금 불안했고요. 황경민의 공격! 득점 인정! 작전 타임 이후에 황경민이 돌아왔습니다. 조금 전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는 득점 23-22 한 점 차로 따라붙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정성환 서브 강력한 공격 한 번에 넘어왔고요. 이 공이 바로 코트 뒤로 떨어졌습니다. 홍익대학교 이제 매치 포인트입니다. 24-22 한 점만 따낸다면 세트 스코어 3-0으로 승리를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루키 정성규 2세트를 가져오는데 1등 공신 루키 정성규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성규의 서브가 오늘 경기 마지막 서브가 될 수 있을지. 강력한 서브 들어왔습니다. 정성규 서브에서 경기 끝났습니다. 홍익대학교가 경희대학교 1위 경희대학교를 세트 스코어 3-0으로 무찌르고 1위 자리를 차지합니다. 열광하고 있는 홍익대학교 팬들 그 끝엔 정성규의 서브가 있었습니다. 결국 오늘 경기 홍익대학교와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와 홍익대학교 경기는 홍익대학교가 예상을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3-0으로 세트스코어 3-0으로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경기대학교 선수들은 아주 아쉬울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양팀 모두 뜨겁게 아주 멋지게 경기를 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대학교가 리그 순위 2위로 내려오고 홍익대학교가 5전 전승으로 리그 1위를 구축하게 됩니다. 오늘 정말 양팀 3세트 만에 경기가 끝났습니다만 모두 20점 이하로 점수를 낸 적이 없는 양팀 결승전도 이렇게 치열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하고 있는 경기대학교 선수들 대학배구 5라운드 홍익대학교와 경기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경기 세트스코어 3-0으로 홈팀 홍익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중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